오늘의 충남대학교 김영대 선수 빼놓을 수 없습니다. 김영대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영대 선수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충남대학교가 세트스코어 3-1로 승리를 했습니다만 네. 가장 중요한 분수령 2세트에서 정말 크레이지 모드 좋은 모습 보여줬었거든요. 네. 오늘 경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? 오늘 일단 저희가 전반적으로 거의 분위기가 좋았어가지고요. 이제 경기대가 많이 범실을 해서 저희는 그거를 타가지고 흐름을 좋게 이어가서 그렇게 2세트도 잘 잡고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. 네, 사실 뭐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충남대학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거든요. 선수들끼리 네. 어떤 이야기 주고받고 있나요? 저희는 일단 운동할 때 분위기 굉장히 좋고요. 저희끼리 말하면 일단 연습 때 한 만큼 시합 때만 하자. 시합 때는 연습한 것처럼 하자. 그래서 네. 연습 때 시합처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감독님 자기 거 주셔서 더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경기에서는 뭐 연습할 때보다 뭐 120% 130% 더 잘한 것 같은데 네. 감독님께서 뭐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. 네. 어떤 것들 약속하셨나요? 저희 일단 절대 게임을 하기 전에 몸 풀 때도 일단 무조건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하라고 말씀하셨고 네. 또 저희 항상 시합할 때 긴장하지 말라 또 그러고 항상 연습한 것처럼 저희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시합할 때 연습처럼 그래서 부담감을 좀 안 주시려고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오늘 승리하셔서 이제 뭐 휴식은 물론이고 신발까지 맞춰주신다고 하셨거든요. 네네. 어떤 뭐 또 다른 것들 뭐 감독님께 요구할 것들이 있을까요? 저희 그 아직 그냥 쌤이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저희는 딱히 쌤한테 바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뭐 충남대학교 분위기가 뭐 최고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이제 올 시즌 목표와 함께 팬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저희 올 시즌 목표는 일단 우승이고요. 네. 그만큼 저희는 노력을 더 많이 할 것이고 많이 팬들분이 저희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앞으로도 좋은 휴식 가지시고 좋은 네.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인터뷰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지금까지 충남대학교 김영대 선수 만나봤습니다.